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직소 세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제품은 모두 다 카본 브러쉬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마키다와 미러키는 브러쉬리스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디월트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브러쉬리스 제품이 두 가지가 출시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판매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 유일한 제품입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 카본 브러쉬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찍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브러쉬리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브러쉬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뷰를 진행하면서 신제품인 브러쉬리스 제품도 간단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제품 모두 다 5A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3kg가 나오네요. 미러키는 약 3.2kg 정도 나옵니다. 디월트는 가장 가벼운 2.95kg 정도 나옵니다. 디월트 제품의 제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은 DCS331이고요. 분당 스트로크는 3000SPM입니다. 왕복 길이는 26mm, 베벨 각도는 45도까지 조정이 됩니다. 최대 작업 능력은 목재 130mm, 금속 10mm, 알루미늄 25mm입니다. 제품 특장점으로 해서 직소날 장착부와 베벨 각도 조절부가 메탈 소재로 적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공식 사이트에는 4단계 날떨림 조절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오비탈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0단에서는 날이 떨지 않고 1단, 2단, 3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날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동을 할 때 앞으로 바람이 나와서 앞에 있는 톱밥 같은 것을 날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능은 거의 모든 제품에 나와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 제품은 LED 라이트가 없습니다. 나머지 미러키 제품과 마키다 제품에는 LED 라이트가 들어있고요. 물론 해외에서 판매하는 디월트 제품은 LED 라이트가 들어있을 겁니다. 각도 조절은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신 후에 판을 앞으로 살짝 밀고 각도를 돌려주고 원하는 각도가 되었으면 레버를 당겨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0도에는 여기 홈이 있어서 0도에 됐을 때는 뒤로 당겨서 끼워주면 고정이 됩니다. 날을 교환하는 방법은 원터치 방식입니다.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레버를 체킨 상태에서 이 날을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방식이죠. 끼울 때는 이 레버를 체킨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러키 제품의 제원을 보시겠습니다. 무브와 스트로크는 2800SPM입니다. 왕복 길이는 26mm고요. 다른 제품은 오비탈이 3단계로 조정이 되는데 얘는 오비탈이 4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0단을 포함해서 5단계라고 적혀있긴 한데 0단을 제외하면 얘는 4단계 그리고 디월트와 마키다는 3단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레버를 돌릴 때 여기 있는 베어링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판의 베벨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하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제껴주면 되고요. 날 교환 레버도 거의 같은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껴주게 되죠. 디월트보다는 바람이 앞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마키다 DJV180 이 모델의 제원을 보시겠습니다. 작업 능력은 철제 10mm, 목재 135mm로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 길이는 26mm입니다. 분당 스트로크는 2600SPM으로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스트로크가 가장 낮습니다. 디월트가 3000이었고요. 미러키가 2800, 마키다가 2600입니다. 얘는 각도 조절하는 레버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각 렌치를 껴서 돌려서 이 판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 교환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플라스틱을 제끼면 여기 있는 금속을 건드리게 돼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 모두 날 교환 방식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얘도 미러키보다는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오비탈 레버는 여기 달려있고요. 0단부터 1단, 2단, 3단. 디월트와 동일한 단수입니다.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신제품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V 맥스, 그러니까 전격 전압으로 10.8V 제품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JV101D, JV103D 이렇게 10.8V 제품으로 두 개가 나와 있고요. 18V 제품으로는 DJV182가 나와 있습니다. 18V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JV182 이 제품은 브러쉬리스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제품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락 장치가 있습니다. 전자식 락 장치인데요. 기존의 제품은 이렇게 수동으로 락이 걸리는 레버로 되어 있는데 신제품은 여기에 전자식으로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트리거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도 작동을 하지 않고요. 이 전자식 잠금 해제 버튼을 한번 눌러야만이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변 속도 조절이 되어서 처음에 작동을 하면 느린 속도로 작동이 되다가 부하가 걸리는 순간에 스트로크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 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는 상태에서 목재의 결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엄청 불편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제 주변에 신제품을 써본 누구나가 하는 이야기고요. 아마 그 신제품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을 해보셨다면 그 제품이 불편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DJV182 신제품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연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러키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러키 신제품은 모델명이 M18FJS입니다. 이 제품은 M18BJS입니다. 신제품은 무브하 속도가 3500SPM으로 많이 빨라졌고요. 왕복 길이는 25mm입니다. 마키다 신형과 동일한 3500SPM으로 많이 빨라졌고요. 공식 사이트에 보니까 5A 배터리 기준으로 18mm 합판을 32m 절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 교체 방식은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이고요. 사진상에서 베벨 각을 조정하는 레버도 이것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거의 외관상에는 디자인이 약간만 변경되었고 거의 이것과 동일한 모양이고요. 오비탈을 조정하는 이 부분이 금속 부분으로 바뀐 거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크게 바뀐 거라고 하면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갔다. 아마 무게도 이거보다 좀 가벼워지고 크기도 좀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A 배터리 포함 무게로 2.9kg라고 공식 사이트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벼워지진 않았는데요. 약 300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300g 정도 가벼워졌고 크기도 약간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사이즈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작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목재 커팅 깊이가 55mm였는데 신제품은 최대 목재 커팅 깊이가 100mm로 나와 있으니까 약 2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월트 신제품은 국내에 아직 정식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DCS334가 있고요. DCS335가 있습니다. DCS334는 이것과 비슷하게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는 방식이고요. DCS335는 배럴 그립이라고 해서 여기를 주먹으로 쥐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즘에 보쉬에서도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두 제품 모두 같은 브러쉬리스 모터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M이 3200으로 334와 335가 동일하고요. 신제품에는 당연히 LED 조명이 달려있고 날 교체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크기는 이거보다 좀 작아진 것 같고요. 디자인이 더 유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334와 335는 그립 방식만 다른 것 같고 다른 성능과 기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이트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34와 335는 그립 방식을 제외하고는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월트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무한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